전부 내 공연이 그때 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의 명칭이나 또 행정부에 관한 기록법도 없느냐. 저는 사실 법사에 오래 있어서 행자부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서 그걸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가칭, 각급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행정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래서 적어도 이건 법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니까 적어도 그 기본법이 있어야 행자부가 업무를 제대로 관리 통할 수 있다. 왜 그런가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법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나인 읍면 아날위원을 바꾸거나 명칭을 바꿀 때 꼭 개별법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지금 무슨 팀을 구성하더라도 그렇게 좀 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도 참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행정구역이나 명칭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본의원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우리 정의장 진행기 의원님, 문영 의원님, 이 자료들 많이 만드시는 기중한 자료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료 내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중에서 소중한 자료들은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공직 생활을 했지만, 대대우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자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또는 자관께서 소속 담당 국장에게 그 지침을 줬어요. 예. 그 어떻게 장차관이 일일이 이걸 하고 싶겠어요? 본부장이나,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속 그 직원 한 4명을 줘서 한 사람이 하고 싶으니까 요약해서 장관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뭔가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면도 좀 넓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의원들이 바쁘신데 이렇게 기관 자료를 만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있겠습니다. 공무원 과로사와 관련해서, 행자부 제출 자료에 의한 최근 5년간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 공무원이 총 462명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요. 근데 아마 이것은 본인의 그 진전이나 기존 진전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또 업무량에 과다한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원인이 후된 원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론 문제시간에 재정책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 정부가 추진 중인 4, 50대 공무원이 정밀건강 진단을 그 의무화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그 정밀 진단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둘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1차 걸리고 2차적으로 진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건강을 해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건강을 해치면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리고 2003년부터 3년간 과로사 연령분포를 보니까 40대가 42.6%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고 50대 38.9%이고 30대도 14.3%인데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과로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 책임이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또 공무원들이 희망은 직무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 또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그 다음에 그 휴일에 말입니다. 휴일에 그 공무원들 공무원하는 행사. 지금 지방공무원들 뭐 중앙공무원 좀 들어가겠지만 지방공무원들 공무원. 공무원은 산불 방지에 가족까지 동원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하는 경우, 물론 가족들이 함께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역 중에 그 부분 맡은 책임 영역 중에 일부는 가족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또 재해 방지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비자발적으로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줘야 된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을 가로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 31일 날 관계부처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애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애망적인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휴일에 각종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대기선 근무, 가도안, 야간 근무 이런 걸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급한 일이 있으면 야근도 하고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 건강 검진도 현재 이제 40, 50대에서 30, 40대까지 마치고 정밀 검진 항목도 이제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산업사회 때는 뭔가 열심히 하면 성과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취미랄지, 기회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애정,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참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망 조입은 그 지급제도 관련해서요. 네. 그 현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그 공무원의 직계 종속하고 배우자의 직계 종속 사망했대 보수 월액의 한 배 정도 사망분을 있는 거 지급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등록을 같이 할 때만 합니까? 직계 종속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 종속은 생계를 같이 하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공직자 자신의 그 직계 종속도 그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직계 기존 같습니다. 아니, 직계 전속도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본인들이 그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은 적어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만큼 봉사함으로 자기 직계 종속이나 배우자의 직계 전속에 대해서 그만큼 더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100%가 아니더라도 한 반 정도라도 조임을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십니다. 지금 그 자신의 직계 전속은 조임을 그냥 부자에 보는 것이 소망입니까? 네. 그리고 어느 과장도 좋습니다. 직계 종속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장사인 경우에는 그대로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라든지 상당히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생계를 증명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장자 남을 짓겠습니다. 장자하고 이제 자자고 사이하고 배우자하고도 또 사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뭐 양성평등이라 해서 남녀 차별도 금지한다는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 차이를 주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함께 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배려를 해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